올해 안에 사업자를 공모해 사업을 시작하려던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 사업이 해를 넘기게 됐습니다. 중소 상인들과의 의견을 결국 좁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정경원 기자입니다. 지난달 민관위원회는 자율제한 방식으로 공모를 하되 상가 면적에 따라 점수를 가감하자는 안으로 의견을 모으는 듯 했습니다. 그에 따라 최근 공모 지침과 배점표에 대한 논의까지 이뤄졌습니다. 하지만 중소 상인들이 다시 한번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논의는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퇴책이는 복합 쇼핑몰 입점을 일단 반대한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민간위원회 확대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 또 유통 대기업이 사업자 선정되는 것도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 거죠. 당초 광주시는 다음 주 6차 민관위원회를 열어 공모 지침을 확정하고 다음 달 공모에 들어갈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민관위원회 날짜조차 잡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천천히 여러 가지 다 검토해보고 해야지. 그렇게 계속 좀 미루고 있어요. 그동안도 이렇게 천천히 해왔는데 갑자기 이렇게 배달 얘기하는 것도 맞지 않다 이런 식으로.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자 하는 광주시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좀더 시간을 갖고 고민하자는 중소상인들. 합의에도 이르지 못한 채 공언한 어등산 관광단지 연내 공모 방침은 사실상 지키기 어렵게 됐습니다. KBC 정경원입니다.